이걸 어떻게 한다? 수익,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을 들어보았겠지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화로,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니까요. 참 신기해.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질까봐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도 본전 찾다고 안 잘라. 수익 내는 주식은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을 까먹을까봐 성급하게 매도하고, 손실 내는 주식은 반등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걸다가 손실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돈 버는지는 생각 안 해요. 돈 버는 건 확인 안 해요. 뭐만 확인하죠? 차트만 보고 떨어지면 죽어도 들고 가고, 올라가면 떨어져서 다시 수익 까먹을까봐 댕강 잘라버려요.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간에 언제 시장에서 나올지 파악하는 일은 투자 진입과는 또 다른 문제고, 투자 진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에 기대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놈을 수익을 많이 챙겨놔야 되는데, 수익을 못 챙겨놓으면 떨어지는 종목만 잔뜩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작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손실을 보는 투자자는 엄청난 크기가 클될 때까지 방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지. 부실 종목을 들고 장기 투자해서 이제나 반등할까 저전에 반등할까 희망을 걸고 있으면, 그죠? 배가 가라앉는데 배 안에서 뭐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빨리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그죠? 배를 타면은 뛰어내리는 걸 아는데, 주식은 떨어지면 죽어도 더 사.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떨어지는 종목은 희망을 걸고 죽어도 더 사.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 까먹을까? 얼른 팔아버리고. 아유, 더 떨어지면 내가 수익 난거다 까먹겠어. 그리고 댕강 잘라버려.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해. 거기다가 또 물타기까지 해. 맛도 없게. 아, 맥주에 물타기 하면 맛있어요? 아, 맛이 있나 보다. 그건 알아. 근데 주식은 안 그래. 왜 거꾸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팔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에? 유리한 투자가 성장하도록 놓아두지 못하고, 짜잘하게 소규모 수익을 챙기는 것은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길을 막는 나쁜 습관이다. 한두 개의 투자 수익이 10개의 소규모 투자 손실을 벌충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수많은 서투른 개인 투자자는 늘 최고의 수익, 최고의 종목을 매도해서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 내려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보유해. 참 희한하죠, 그죠?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 더 살려고 올라가는 종목을 조종이 오면 얼른 매도합니다. 저걸 빨리 본전 찾기 위해서 저놈을 잘라다가, 조종 들어오니까 잘라다가, 못 가는 종목을 더 사. 그런데 알고 보면 우량주는 언제나 떨어지더라도 매수 세력이 있지만, 부실 종목은 희망만 붙들고 있을 뿐이지 우량주를 팔아서 저가 부실주를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 분석할 능력이 있어서 기업 분석을 안 합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저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건지 아니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희망을 붙들고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해도 잘안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모두가 비관적으로 보일 때 주가는 야금야금야금 성장하죠. 장기 하락장을 거치면서 금매물은 소진되고, 담쟁이 덩굴이 올라가듯이 주가는 회복되고, 현명한 소수만이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는 쳐다보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은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데도 죽어라 붙들고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들은 저도 추천해서 못 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포트를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서 차 들어오면 자꾸 차트에 바닥만 종목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사야 돼요. 시가총액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또,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도, 못 버는 기업도. 그래야, 그러면 여러분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열 종목을 샀을 때, 3, 4개가 텐베거를 줬고,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줬고, 그 다음에 2개는 아예 형편없는 수익이었었다. 피터 린치조차도 이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다 수익 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왜짠 거죠? 내 종목이 지금 안 간다고 그게 영원히 안 가는 걸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거기서 수익을 크게 키우면 못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그게 나중에 또 때가 돼서 순환매로 돌아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끌어올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실 종목 사놓고도 포트폴리오 짰다고 우긴다고요. 한 종목 깡통 나도 괜찮다고요? 부실 종목은 처음부터 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은 온 세상에 걱정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적, 전망, 재료, 수급 동향, 선거 결과, 남북 관계, 세계 시장의 흐름, 기상 변화, 전쟁, 테러, 온갖 뉴스를 보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빠져 있다는 거지. 아, 내 주가 오늘 안 가. 에이, 윈수 같아. 뭐, 보 미국이 어떻게 됐어? 뭐 어때? 아유. 지수가 안 가가지고 내 종목 안 가는 것 같아. 에이, 웬수 같은 놈 주식 지수 좀 올라가지 말이야. 또 이렇게 변명하거나 비난하게 되죠. 그래서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고난으로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위기는 위대한 기회거든. 왜?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할 위자와 기회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기가 가장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싹 잊어버리죠. 저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넘어진 곳에서 분명히 성공의 열쇠 있다. 그걸 보고 제가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넘어진 곳에 성공의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리가 없어.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가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민을 들어간 거예요. 고민을 들어가니까, 너 공부 안 해봤잖아. 너 주식을 그렇게 공부해봤어? 저한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남의 귀에는 귀만 잔뜩 열어놓고, 그죠? 당나, 임금님은 당나귀기처럼 귀는 잔뜩 열어놓고, 무슨 정보 받아서 떼돈 벌겠다고. 그리고 너 몰빵했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공부 한번안 해봤잖아. 그럼 죽기 살기 한번 해보지. 까시크 뭐. 지가 어떻게 되겠지. 300권을 읽었는데도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였습니다. 처음엔 차트 공부. 그죠? 누구나 좋아하는 차트 공부. 두 번째 재무 분석. 답이 안 보여요. 300권을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 없죠. 깜깜하더라고요. 처음 공부할 때. 야, 이거 뭐지? 도대체 주식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부자 되는 거지? 그 비밀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만의 방식이 도대체 뭐냐? 그 이제 300권, 500권, 600권, 700권. 야, 그러니까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아, 참, 여태까지 정말 어리석은 바보 짓만 하고, 그쵸, 외국의 트레이더 책도 다 새로 나오면 다 사다 보고, 오늘 또 샀어요. 사다 보고, 미친 짓 하고. 나중에 보니까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동업하면 부자가 되는 그 비밀을 알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 8년이 걸리더라고.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지치고 체념하고 걱정할 때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장기간의 하락과 박스권 등락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급매물은 소화가 다 되면 부담 없이, 큰 매물이 없이 부담 없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월가의 속담처럼 주식 시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당신이 놀라거나 자만하거나 흥분한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거예요.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매매할 때 당신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버려버려요. 오늘도 뭐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댕겨요. 그 사람이 부자 될까요? 몇 명이나 부자 될까요?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 이런 말은 전부 다안 들어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주세요. 전문가님, 급등 상한가 주세요. 급등 상한가 주나요? 호롱인다. 와, 이거 지금 난리가 났지, 얘가. 또 나가네. 지난번에 텔레칩스. 이게 무슨 일이 있나요? 텔레칩스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 아직 못 넘어갔죠. 넘어가겠지, 뭐. 나는 보유해서 그냥 가만히 갑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얘가?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어제. 오늘 또더 나갔네. 어이, 뭐야, 1,000원, 1,100원이 올랐어? 야,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얘는 가네. 폴더볼폰 투명 필름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양산이 들어갔대요. 스미뭇도 양산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삼성전자 폴더볼폰에 납품하는 스미뭇도가 어떻게 했어요? 양산 체제를 갖지 못해. 얘는 어떻게 해? 양산 체제를 화웨이에다 납품하고 돈좀 벌겠다. 그죠? 그게 주가는 역시 뭘 한다? 올라가 주더라. 올라가 주더라. 그럼 들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분할 매수 들어가야지. 사고 싶으면.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졌대더라. 돈 버니까. 그게 뭐예요? 주식 투자지.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그죠? 떨어지는데, 뭐, 여기서 무슨 실적이 분이란 건 배가 가라앉는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뛰어내려야지. 손실을 줄이고 상승하는 종목을 피라미딩하라 했더니 세상에 여기다 갖다 또 적금깨에다가 추가 매수했어. 뭐 3%의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이거 추천했고 여기서 박살났어.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관리 종목까지 넘어갔잖아요. 아파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왜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적금깨에다가 여기다 갖다 추가 매수하냐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지 말아야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왜 여러분이 자꾸만 거기다 눈을 두는 거예요? 돈잘 버는 기업에 갖고 가도 돈 벌기가 힘든 거지, 주시장인데. 부실 종목 사서 무슨 호가호위를 하겠다고 자꾸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흘러내리는 중국 기업입니다. 전 중국 기업은 절대로 못 사게 합니다. 팁은 못 가. 왜 중국 기업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템플턴을 안 하려고 그럴까?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깜깜이야. 그죠? 꼭 저기 뭐죠? 크렘린 궁하고 똑같아. 깜깜이라니까요. 다 숨기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박살나버렸잖아, 지금. 아니, 얼마야, 주식이? 348원이야. 아, 이때 올라갈 때만 해도 돈을 너무 많이 내 건강식품 어쩌고저쩌고 CKH가 뭐, 펀드 매니저를 모셔놓고 사업 설명회 벌린다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떨어지고 있어요. 분석할 수 있나요? 중국 기업은 분석할 수 있나요? 예? 재무 분석을 할수 없어서 템플턴은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얘가 뭐 있어요? 나 재무 분석 좀 들어가네. 아, 왕위어론이 뭐, 린지성 사장님은 없고 27% 보유하고 있네. 린진성 대표이사. 야, 네 재무 분석 좀 보여주러 와. 아무것도 없어. 뭘 먹고, 뭘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잘 나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 나가고 있는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볼수 있는 게 없어. 템플턴 사지 마. 이런 중국 기업들은 사면 안 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아, 그랬어요. 상장 기업 개인 투자가 직접 탐방 가서 실적 증명을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숫자만 부르면 거기에 맞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하지 마세요. 또 차트 보고 뭐 간다고 또 쫓아가서 매수하다가 쌍꺼피 터지지 마시고, 모르면 안 간다. 그죠? 재무분석 할수 없는 중국 기업들은 뭐라 사요? 돌아갑니다. 성공했대. 아까 제가 다나와를 제가, 아니죠. 아프리카 TV인가요? 그거 추가 매수한 사람이 이제 요것도. 저한테 5년 전에 오게 된 이유가 2014년이군요. 2014년에 저한테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14,000원일 때였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다 잘랐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요. 시계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진단 보고서 자기가 템플턴 방에 5년 만에 와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4개월, 5개월인가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지.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동차 업종인데. 이게 무섭죠? 이런 거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대림비언시요. 2018년, 17년, 8월 7일 날제 방에 왔을 때. 나 선무관이 55% 손실입니다. 잘러. 잘러요? 나못 잘라요. 손가락, 열 손가락 다 아파서 죽어도 못 잘라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잘라서 뭐 사요? 삼양식품 사요. 에이, 삼양식품 하면 돈 벌까? 이게 8월 런칭 방송 왔을 때요, 8월 7일 날. 진짜 팔았어요. 우리 유료원들은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었지. 아, 전문가님, 열 손가락이 다 아파요. 나못 자르겠어요. 그래도 잘라야 돼. 잘라야 돼요. 왜 잘라야 되는지 이유 설명. 이유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건자주가 23년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자재주가 주도주로 갈때 1000%가 나갔어. 그럼 얘는 끝났다고 봐야 돼. 당분간 어렵다. 따라서 이건 잘라야 된다 그랬더니. 아, 여기서 추천받은 건데요. 아, 추천받거나 말거나 저는 그건 몰라요.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잘랐어요, 진짜로. 시금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볼까요, 한번? 8월 7일 날 제가 여기에서 런칭 방송 했으니까, 건자재 50% 손실 나서 삼양식품을 갔습니다. 8월 7일 날. 똑같이 보겠습니다. 예. 대림, BNCO. 자, 8월 7일 날이 2017년 여기입니다. 그죠? 이걸 잘라서, 어디 갔어요? 삼양식품으로 갔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한번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얼마 떨어졌어요? 48%가 하락했습니다. 이 사람 55% 마이너스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 또48%또 떨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런데 55% 손실을 보고도 잘랐어요. 삼양식품 샀습니다. 8월 7일 날 보세요. 2017년 8월 7일, 여기잖아요. 여기서 샀어요. 이걸 먹고서 지난번에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갔어요? 114%. 100%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을 복구했잖아요. 55% 손실 난 거를 다시 사서 가면 100% 나면 본전이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게 뭐죠? 복리의 함정이잖아요. 내가 50% 손실 나면 100% 수익이 나야 본전이야. 무서운 거예요. 90% 빠지면 얼마야 본전이에요? 900%가 올라가야 본전이에요.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전문가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에 살 종목 아까 보여줬잖아요. 뭐세요? 코롱인도 사야지 이제. 그죠? 깎아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런 거 얘기해주면 뭐라 하니? 과거 얘기하지 말래요. 과거가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어요? 과거를 여러분이 되짚어 볼수 있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반드시 복기를 해요. 근데 주식은 복기하려고 그러면 아우성 칩니다. 아, 이 뚜껑 열리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얘기 또 해야지. 머리 아파 죽겠게. 그러면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 학습을 왜 합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싫어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이고, 동진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부기부기님 웃음나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거의 90%가. 그죠? 그런데 바둑은 반드시 복기를 하죠.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를. 주식도 반드시 복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복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기하는 이유는 내가 다음번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보면 어떻게 되죠? 무시해버리면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자리에서 또 한다니까요. 에이, 정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나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A라는 시험 예상 문제를 갖다가 풀게 합니다. 그죠? 20문항을. 그러면 한 개에 5점씩이니까 20문항을 딱 풀게 합니다. 풀어봐.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서 또 풀립니다. 이제 왜 틀렸는지 설명을 쫙 합니다. 1, 2, 3, 4, 5번을. 이래서 틀렸고 얘는 이게 맞은 거야. 이렇게 해서 맞은 거야. 그럼 이게 틀린 거지? 오케이. 설명을 다 해줍니다. 다음날 다시 복사해서 새 거로 다또 풀려봐. 어떻게 했을까요? 100점 맞을까요? 대번에 그럽니다. 아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100점이지. 어제 푸는 건데. 이거 어제 푸는 건데 왜또 주는 거예요? 대번에 그럽니다. 나하고 내기하자. 제가 그럽니다. 내기하자. 네가 100점 맞으면 애들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그때 당시에 350원짜리 하드에, 여름에 더우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지요. 하드를 사준다. 진짜예요? 어디서 틀릴까요? 틀린 자리에 가서 또 틀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틀린 자리에 가서 분명히 설명도 들었는데 틀린 문제 가서 또 틀립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실제로 그럽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또 하루 지나서 또 풀립니다. 그죠? 하루도 나서 또 풀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그거 마치고 다른 데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네다섯 번을 반복하니까 완벽하게 100점을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애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참, 틀린 자리에서 또 틀려.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번 풀고 세번 푸니까 100점을 맞아요. 그렇게 시켜놓으면 학교 가서도 성적이 탁월하게 맞습니다. 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를. 그런데 한번 풀고 가면요. 틀린 거 고쳐주더라도 한번 풀고 가면 또 가서 실수하고 옵니다. 그 문제 나오면 똑같이 가서 실수하고 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복학습만큼 좋은 거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왕세종이잖아요. 저는 대왕세종을 검색해보고 놀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떤 책한 권을 무려 1200번을 본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씹어먹었어. 그러니까 한글을 갖다가 창제했지요. 다만 집현전 학사들을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끼워준 것뿐이에요. 어떻게 세종대왕을 따라갔습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못 따라가지요. 자, 네 번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유 종목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못 팔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지면 무엇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는 그저 실수를 해도 이뻐 보이고 다 좋아지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높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보유 종목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그 종목이 어떤 이슈가 생겨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를 손실을 키울 확률이 높다. 그죠? 맞아요?
그 말이 이해간다. 3번. 아, 내가 포스코를 샀는데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나 죽어도 못 팔아. 그래서 못 팔다가 어떻게 해요? 못 팔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만 검색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이. 뭘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보여주시기 좋다고 생각이 들면 좋은 내용이 있는 것만 검색해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다 흘려버려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100% 믿어요. 템플턴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맞을 거고 이 사람은 틀릴 거야. 따라서 나는 저 사람 말만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맞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안 한다니까요. 주식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이라면 좋은 것만 찾아보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안 가나? 아, 저걸 들여다보니까 맞아.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서 저 종목이 더 많이 갈 거래. 그것만 찾아댕기는 거예요. 자꾸만. 반대되는 의견을 볼수 있어야 여러분이 아, 객관적인 판단이 생기는 거거든. 분기별로 보유한 종목이 돈을 잘 버는지, 동업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차트 검색도 해보고 주봉, 월봉상 추세가 우상향인지,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일봉이 썰물이 왔다고 매도해 버린다면 자신에겐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썰물이 왔어. 끝났어. 아이, 썰물이 왔네, 내 것도. 내 종목도 썰물이 와서 또, 그죠? 많이 떨어졌네. 실적이 부진했나? 모르겠어요, 아직. 11월 언제 발표한다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종목이라니까 다른 종목 아니에요. 엑스원에서 준 종목이죠. 그죠? 힌트에서. 떨어졌어요, 오늘 또. 자, 분기별로 보유한 종목이 돌 잔을 보는지 이런 건안 봐요. 장기 투자는 사과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장기 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못하는 거죠. 부자 되기 싫은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자 되기 싫은 거예요. 경기가 나쁠 때는 업종 순환적인 바닥이 나타나는데 업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죠? 왜 그럴까요?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성장하면서 최고로 먼저 나가는 게 기업의 쌀이었어요. 여러분이 업황을 볼줄 안다면 종목을 보이는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돌아올 때 시장이 최고로 지하길에 경기가 나빠진대, 경기가 나빠진대 그러는데 누가 나가요? 반도체가 나가. 참 신기하죠. 경기가 최악이래. 근데 반도체가 나가지.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가버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행진을 가는 거야. 야, 네가 떨어지니까 내 종목도 떨어지잖아. 그죠? 부기부님 잘 들고 가나요? 예, 기업의 쌀을 사니까 어때요? 이것도 저 3학년 이하는 몰라. 그죠? 3학년 이런 기업의 쌀을 잘 몰라요. 그래도 4학년, 5학년 넘어가야지 알죠? 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수익을 깔고 가니까 얼마나 편해. 자, 그래서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 사고 뭐지요? 보유 종목의 사랑에 빠져버려. 주가가 뭐 실적을 내지 못하는데도 그죠? 실적을 내지 못하는데도 정은이끼리 회담해서 무슨 뭐 떼돈을 벌어줄까라고 여기다가 30명이 몰빵시켜버렸어. TV도 잘 나오대, 요즘에도. 나 누구라고 말 못해요. TV도 잘 나와서 뭐 엄청나게 뭐돈 벌어준 것처럼 자랑하지만 30명을 깡통 냈다는 사람은 내 귀에다 들려온 거예요. 유명한 전문가들은 다 귀에 들려옵니다. 회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알죠. 전문가님, 나 여기다가 10년을 따라다녔는데 깡통 냈어요. 아유, 왜요? 그랬더니 몰빵 시켰습니다. 정은이끼에다가 남북회담이 열려서 이게 또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엄청나게 수익 줄 거라더니 세상에 내려가다가 감자 5대1 감자했으니 깡통 났지. 저기다 5천만 원 담았었대 자기는. 다른 사람은 1억을 담았대. 내려가니까 어떻게 깡통 났지. 5대1 감자했으니까 뭐
그냥 깡통이 한 방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몰빵하라는 말에 왜 속아요? 적당히 담으면 안 되나요? 잘못됐을 때는 날라갈 수도 있다. 아예 500만 원만 담지. 500만 원 10배 가면 까짓거. 진짜 좋아서 500만 원 10배 가면 5천만 원인데 그 정도 벌면 됐지. 뭘 거기다가 5천만 원 갖다 드립 10배를 갖다 떼돈 벌어갖고 5억을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깡통 내버리는 거. 남북이 그치면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10년 보유하고 자기 자산을 몰빵시키겠대. 이게 보유 종목의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사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말라 그랬더니,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속상해요. 산 사람은 엄청 속상하대.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 이건 좋은 종목은 아니니까 더 좋은 종목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템플턴이 보면 자본 잠식 들어가는 기업들은 사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통일되면 엄청나게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 종목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일단 동업을 안 하는 것이 좋지요. 감자라도, 만약에 10대 1 감자라도 한다지, 5대 1 감자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또뭐 금강산 뭐 건물 부셔서 갖고 가라. 철거시켜달라. 정은이라는 인간, 이상한 인간이 붙게 앉아가지고, 뭐죠? 그죠? 실컷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돈 벌게 만들어주고, 지네 돈 벌게 해줬더니, 뭐? 건물이 낡았다고 다, 저기, 뭐, 수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떡하라? 철거시켜라. 아휴. 쫓아가서 그냥 귓방머리라는 데 때려주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입꼬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저런 쓰레기 인간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 5분 전 되는 거잖아요. 그 여기다 대고 뭘 투자하겠다고 또 그래요. 기다려야지. 돈을 벌때 투자해도 늦는 법이란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을 사도 늦는 법이란 없다. 돈을 못벌땐안 들어가도 된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겨. 기업이 괜찮은 기업을 사면 분명히 이겨요. 제가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건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차트 보고 부실 종목을 사는 거예요. 싸다고 가지고 500원짜리 주식 사고 있어요. 침이 와요? 먹고 살자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자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몰빵하라고 부실 종목에다가 그냥 뒤따 그냥 몰빵 치냐고. 모르면 100만 원만 담어. 날라가도 좋으니까. 그죠? 모르면 100만 원만 담어. 날라가도 좋다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왜 1억을 담어? 모르는데요. 그래서 깡통 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만 동업해. 분명히 여러분은 돈 벌어. 기업이 돈못 벌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 상한가 아니라 상한가 할애비를 주고 뭐 1000%를 줘도 가지 마. 급등 나가다 급락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돈못 버는 기업에 차트 보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그러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기업은 여러분, 그죠? 아, 이게 좀 추세가 본전 찾는다고 그냥 사랑에 빠져갔고요. 그저 떨어질 때마다 1년 동안 물타기를 했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 여기서 추천했대.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 아니에요. 여기서 추천했대요. 근데 이게 공매도 하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1년 동안 추매를 했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아주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우라통이 터진대. 보기도 싫대. 꼴도 보기 싫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식이잖아요. 기다려야지.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이래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 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꼭대기인지 잘 모르니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사요. 삼성중공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죠? 물타기 대왕님이시고, 이 사람은 물타기 여왕님이셔요. 이
여기서부터 사고, 아, 이게 거의 5만 원, 4만 얼마 같은 것이 반토막 나니까 3만 원이니까 너무 싸잖아. 본인 생각에 너무 싸니까 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들여갔다고 생각해요. 또 떨어지네. 더 사. 또 떨어지네. 더 사. 또 떨어지네. 본전 줄 거야. 더 사. 13번을 물타기 했대. 실패한 투자자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미덕이고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다. 참 멋지죠? 인내는 미덕이고 성공의 동반자고. 그죠? 인내는 성공의 동반자예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왜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삼성전자 보셨어요. 부자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너무 쉬운 방법이다. 멀고도 험하지만 너무 쉬운 방법인데 이 쉬운 방법은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이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쉬운 방법은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걸 8년 공부해서 깨우친 거예요. 85년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까지 35년을 들고 왔으면 자식 녀석 그냥 부자 만들어 준 거예요. 100만 원만 담았어도 얼마예요? 35년에 100만 원 담아놓고 지금까지 들고 와서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예? 7억 8,7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말 돼요, 안 돼요? 에이, 전문가님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부자가 실제로 있잖아요. 왜? 뭐죠? 유한양에다가 43년을 들고 왔대잖아요. 연세대 교수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잖아요. 25배가 넘어갔죠? 맞나? 효성이 얼마 갔어요? 85년부터? 한번 보자. 35년 동안 얼마나 갔나 보자. 자, 너가 한번 보자.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이, 뭐 주가가 오르가 내리고, 뭐 아우성 치고 별짓 다 해봐도 나는 아는 바 없어. 그죠? 여기서부터 대충만 해볼게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몇 배나 나갔을까? 나이, 그냥 나이 어리니까 우리 자녀 부자나 만들어줘야겠다. 100만 원이나 담아놓고 그냥 여기까지 가볼까? 100만 원? 그랬더니, 3,200, 32배가 갔네, 32배. 32배가 갔어. 야, 100만 원이 그럼 얼마예요? 3억 2천이에요? 몰라요. 여러분이 계산해 봐요. 3,200만 원인가요?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다 이건 안 해. 빨리 빨리 먹어서 부자 돼야 돼. 빨리 먹어서 부자 되든가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인내는 주가보다 기업 가치에 주목하라. 보유한 주식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피하자.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한다. 단기 매매에 늪에 빠져버린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인지 부조화라 그러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에 걸렸다. 왜? 단타에 익숙해지니까 인지 부조화에 걸려들어서 팔고사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늘어나고 여러분은 후회의 쓰나미만 밀려오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한 뒤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가격은 아예 잊어버리라. 매수가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가 잊어버려야 장기 들어갈 수 있거든. 매수가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 매수가를 잊어라. 관심의 초점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 좋은 기업이구나. 더 사야 되겠다. 기업 가치는 계속 체크하되 가격 확인은 분기마다 해도 늦지 않다. 주식이란 놈은 어떨 때는 기업의 가치보다 늦게 반응하기도 하고, 먼저 반응하기도 하고, 주가는 살아서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뭐 생명체니 어쩌니 얘기를 하죠. 어떤 종목을 매수한 뒤, 그죠? 우량주로 전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 종목은 시간이 걸린다고 마음에 새겨놓고 지치거나 못 참고 팔아치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진짜 그래서 못 가는 종목을 대정화금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전문가님, 웬수같이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아요. 뭐 잘라먹어. 가지도 않아. 그럼 52% 줬으면 됐지. 끝났을까?
제가 잘안 끝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참았을 때 수익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통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죠?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타낸다. 아, 이게 멋진 말인데, 그죠? 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기업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 현재 가치가 뭐예요?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러면 공정가격은 뭐예요? 기업의 공정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잖아요. 공정가격이 시가총액보다 높다면 주가가 저렴한 거예요. 공정가격이 시가총액보다 낮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평가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알긴 아는데 전문가님 어려워. 기업의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며 테마다. 아, 그렇게 얘기해도 볼 필요 없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기업의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며 테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테마는 없어요. 기업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테마가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나? 모르겠다. 네트워크스. 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더니 야금야금 잘 올라가네? 이게 뭐요? 그러니까 뭐요?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친구며 테마다. 시장에서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종목을 항상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종목은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하러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다 무시해요. 오로지 가만히 있어봐. 오늘 차트가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야 되고, 아, 빨리 먹어야 됩니다. 45% 나갔습니다. 빨리 잘라 먹으세요. 이제 오늘 나갑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급등 나갑니다. 질러요. 질러. 그죠? 아, 급등 나가니까 질러요. 잘라 먹어야 돼. 질러. 잘라 먹어. 질러. 잘라 먹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걸더 좋아하시죠? 템플턴은 이걸 잘안 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또 샀습니다. 야, 또 좋은 자리 왔네. 매수 들어가세요. 좋은 자리 왔습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아, 실적도 엄청 개선됐답니다. 다 수익 깔고 있으니까. 아, 전문가님, 수익 깔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주식이 편해? 세상에 걱정이 안 되네.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투자. 기업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벌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이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벌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예요? 펀더멘털이잖아요. 이런 건안 보고 차트가 갈것 같아. 차트가 갈것 같으니까 매수해야 되고 차트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고 그럽니까? 국내의 주도 산업이 변하고 있는 상황, 구조조정, 합병, 정부 정책, 한 달에 한 번씩 시장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오, 그래, 이 좋은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럼 난안 팔어. 너나 팔어라. 나는 안 팔지. 자신이 투자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아, 이 종목이 나갈까? 야, 카카오가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대. 카카오가 뭐, 아, 그죠? 카카오뱅크가 돈을 잘 버니까 또 좋은 일이 벌어져. 신고가를 했다고 오늘 내려왔네. 그럼 신고가 뭐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또 내려오는 거지 뭐. 그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가 뭐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 내려온다. 이 얘기하면 아니 신고가를 내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또 사지 뭐. 신고가를 내니까 또 내려오네. 신고가를 내니까 또 내려오네. 신고가를 내니까 또 내려오네. 그럼 내려오면 깎아주면 또 사지 뭐. 안 하려고 그래요. 팔아야 된대. 무조건. 신고가 내고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 신고가 내면 떨어지면 팔아야 되고, 다 팔다가 뭐본게 없어. 그냥 안 팔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동업했다 안 팔았어.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을까요? 이걸 할 때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게 잘하는 건가요? 아유 난 못해, 난 못해. 아유 그래서 이 인내가 이렇게 좋은 거고요. 그죠? 파라다이스 인내를 했더니
제가 2017년 와가지고 추석 전에 쉬는 날 제가 쉬지 않고도 방송을 무료 방송을 해줬습니다. 매수하라고. 장기 보유하십시오. 장기 보유하십시오. 투자를 너무 많이. 파라다이스가 1년 후에 개장을 하는데 아마 1년 후에 개장을 했죠. 예, 여기서. 떨어졌어요. 실적이 부진해서. 너무 많이 투자, 1조 6천억을 투자했나요?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죠. 이번에는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나가니까, 이제는 없지 않나. 어휴, 오늘 또팡 올라갔네. 난리 났네. 우리 의원들 또. 아이씨. 왜 이렇게 나갔냐? 시장이 떨어지는데. 아유, 정말. 난리 났네, 진짜. 전문가님, 수익을 까니까 이렇게 신나요. 우리 유리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 실적 발표했어요? 아유, 우리 신나요,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그죠? 어마어마해요? 대박. 그죠?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사줬다. 또 사, 또 사. 제발 사. 그랬더니. 어마어마해요? 아마 실적 발표 한번 보자.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돈 된다고 그래도, 돈 되는 걸안 사고, 그냥 가서 단타, 먹는다고 아우성 치고, 아휴. 야, 오늘 실적이, 매 영업이익이 410억? 미쳤구만. 전기 460, 410억이 났대요. 280%. 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상당히 잘했네. 410억이면 얼마야, 3분기가. 야, 드디어 이제 발동이 걸렸네요. 발동이 걸렸어요. 46억? 야, 47억이 났네요. 반올림해서. 이번에 46억. 오케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어려웠잖아요, 이게. 단기 순익도. 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봐요. 돈이 지금 몇년 전부터. 이게 뭐요? 투자가 지금 2200, 올해도 535억. 그죠? 3900, 4000억, 5000억, 2000억이면 벌써 얼마요? 4000억에다가 5000억이면 9000억에다가 2000억, 1억, 1조, 1000억. 그 다음에 1조 3천억, 와, 1조 4천억, 전년도에 또 있으니까 2014년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잖아요.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종도에 골프장도 있지, 복합 리조트가 있지, 중국인들이 자꾸 와서 비행기 타고 딱 떨어져서 카지노 가서 놀다가 딱 비행기 타고 떠나면 깨끗이 끝나. 야, 돈잘 벌어서 잔다. 잘 간다! 그죠? 적자가 흑자 전환하면서, 얘들아, 맨 풀더니 추천했으니까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져. 전문가님, 나 여기서 사서 이제 수익 깔았어요. 우리 유리원이 그래. 수익 깔고 갑니다. 좋지요. 그랬더니, 좋아요. 더 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기가 막힌 여기 두 군데서 더 사라고 그랬잖아. 또 샀잖아. 또 샀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안 배우고, 뭐만 배워? 무슨 차트가 어쩌고 저쩌니 뭐가 어떻게 돼서 그냥 들고 가라 그러면 안 들고 가고 다 잘라 먹다 오늘 또 이거 올라갔으니까 잘라 먹었을 거 아니야 또 아침부터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댕강 잘라 먹 에이 돈 벌기 힘들다 그죠 댕강 잘라 먹지 말고 지금 부자 되는 길로 지금 가라 제가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서 부자 되는 길을 가요. 왜 잘라먹어? 그까지 몇 푼에. 그죠? 돈잘 벌고 간다면 돈이 더 생기는 건데. 다 잘라먹었어요. 읍슈. 다 잘라먹었나? 읍슈. 그죠? 삼성전자 샀으면 세상에 1년에 2200%. 말도 안 돼. 22배씩 줘. 1년에 22배씩 줬어. 거기다 배당은 보너스야. 85년에 1000만 원, 78억 7000만 원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엑스원에다 올렸잖아요. 여기다 올립니다. 여기다. 엑스원 들어가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다가 글을 써놨잖아요. 이렇게. 인사, 가입 인사를 하셨네. 회원 전용 게시판에다 가입. 여기는 어디 하는 데가 없나? 여기다 제가 장기 투자 바이블 삼성전자와 부자 되는 길 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로그인을 안 해놨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부자 싫어요 부자 싫어 부자 되는 길은 안 파는 거라니까요
안 파는 거. 그 파라다이스가 오늘 또 인내는 미덕이다. 손절은 악덕이라 그랬는데 적이라고 썼네. 그죠? 인내는 미덕이고 손절은 악덕이다. 잘못 썼어요. 지승. 좋은 기업을 추매하면 돈이 커진다는 것을 모른다. 자꾸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서 맛없게 만드는 거야. 에이, 맛대가리 없네. 정말 물타가지고. 왜 자꾸 맛없는 걸 만들어? 맛있는 걸 만들어야죠. 특별 이벤트 할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본에 뭐 삼성이 재편이고, 아이, 사다 주고 가만히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예요? 아이, 코오롱인더가 또 엄청난 일을 벌렸잖아요. 얘들아, 나 간대. 살 거야? 안살 거야? 살 겁니다. 좋은 종목 추, 이게 뭐예요? 좋은 기업은 시간은 친구요. 부실 기업은 시간이 적이에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보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애플 오늘 어떻게 됐냐? 야, 이것도 좀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와, 신고가 또 났네. 미쳤구만.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 전문가님, 떨어졌는데 손절할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절할까요? 뭔 손절? 추천 나갔는데. 그죠? 아, 추천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아,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여기서.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원래. 떨어졌습니다. 손절해요? 아니요. 무슨 손절? 그냥 들고 가요. 또 삽니다. 올라탔습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탔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가서, 올라타네. 또 사. 또 사.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아, 전문가님 무척 수익 났어요. 근데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 여기까지만 먹어도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산 건데. 와. 여러분이 무슨 뭐 8949를 했나요? 여기까지만 먹어도 얼마야? 600%가 넘어. 660%야. 그냥 이것만 떨어지면요. 뭐 추세 이탈이라고 이것만 떨면 다 잘라버려. 추세 이탈이라고 잘라버려. 장대음봉 나오면 무서워서 다 잘라버려. 그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아. 제가 못 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들고 가. 아, 부자 되는 길은 여기에 있다니까. 뭔 잘러, 좋은 종목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나갔어. 또 나갔어,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어. 아들 녀석이 작년에, 겨울에, 뭘 하나 사왔어.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외출할 때 좋은 잠바가 없어서 전부 이름도 없는 것만 있고. 제가 하나 좋은 걸 사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리털이에요. 저기 뭐죠? 닭털은 아니에요. 저 뭐지? 오리털은 아니고 거위털은 아니고 오리털이에요. 왜 오리털이냐? 거위털이 더 좋다며. 아이, 거위는 먹지도 않는 거위 잡는다고.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오리털만 쓰고 거위털을 안 쓴대. 누가? FNF가. 아, 디스커버리 잠바를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얼마 줬냐? 말을 안 해. 왜? 비싼 거니까. 40만 원짜리. 에이씨, 막 그렇게 비싼 거 사냐, 인마. 그냥 20만 원이면 떡치지. 왜 그렇게 비싼 거? 아, 그래도 멋진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할인해서 32만 원 주고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커버링. 아, 그러니 돈을 잘 버니까 얘가.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또 무슨 일을 벌렸어, 얘가요? 평창 올림픽 때 얘도 또 저거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롱패딩. 같이 롱패딩 많이 팔아온 게 누구예요? 신성? 신성? 통상. 아, 근데 그런 건왜다 템플턴은 기억하고 난 기억 못하는. 신성? 통상. 오, 먹고 나와. 그만 먹어. 그죠? 그만 먹어. 자,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안 팔고 가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뭔 팔아서 문 부자가 돼. 여기서 사서 그냥 갖고 있으면 지금 몇 프로 났나 한번 보세요. 뭔 놈의 벌 팔고 사고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 737% 났어. 737%. 제가 여기서 또 대주전자재료에서 우리 유리원을 630%를 했죠. 지금은 졸업하고 나가셨는데, 이게 여기서 팔라고 난리 친걸못 팔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630. 여기 떨어져서 다시 샀어. 아직 안 빠지죠? 다시 샀어요, 또. 여기서 잘라 먹고요. 630%를 먹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진짜요? 예. 대충 625% 나오잖아요. 630% 냈다고. 여기 저기 엑스원에 올렸어요.
630%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엑소원에 올라가 있어요. 수익률에, 제 거에. 그죠? 근데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또 샀어요. 아, 전문가님, 나 다시 또 살래요. 지금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죠. 조금 수익 났을 거예요, 아마. 오늘 못 오셨네? 이것이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뭐는 팔아서 엄청나게 돈벌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뭐죠? 가슴 떨리는 종목이 있다. 가슴이 진짜 떨려. 고형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왜? 너무 흥분되니까. 야, 이걸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식 사놓고 그냥 월급 탈 때마다, 아, 내가 돈벌 때마다 가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랬으면 돈이 얼마냐, 이거. 진짜요? 시뮬레이션 한거 한번 보여줄까요? 아휴. 이걸 했으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냐. 이렇게 안 해, 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부다 대사님 어서 오시고요. 다 도망. 왜안 열려? 고형이 여기 있죠. 자, 10년 거치를 했더니 1438%네. 이게 언제까지 한 거예요? 2017년 12월까지만 한 겁니다. 예, 10년을 했더니 1438%야. 10년 적립을 했더니 100만 원씩 151%야. 야, 돈 얼마 버는 거야. 배가 그냥 아파. 그냥 여기다 묻어놨으면 10년, 2009년에 2019년까지 들고 있으면 지금까지, 2017년까지만 했죠.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아까 10년을. 2017년까지, 말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3000%가 갔어. 제가 여기서 우리 이런 데 사주고 팔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또 올라갔잖아요. 10년을 보였으면 여러분이,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 10년을 봤더니 2700%, 정확히 얘가 3000% 나왔어, 3000%. 계산해봐요, 여러분, 직접. 예? 3000%가 나와요. 3000%. 아휴. 30배가 갔대. 그런데 무슨 팔고 사고 해서 엄청 돈을 벌어요? 아휴. 이런 건안 합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뭘 사라? 뭘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뭐요? 계집애한테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궁금하다. 볼까? 떨어졌나요? 오늘 떨어뜨렸네. 뭐, 몇 박스권에서 그냥 있네. 아이, 안 팔어. 그죠? 안 팔어. 먹다 마냐. 까짓 거. 배짱 있지. 아이, 남자가 까짓 거 치사하게. 그까짓 거 먹고 있냐. 배짱 부려라. 까짓 거. 그죠? 배짱 부리는 거지. 돈벌 때까지. 그죠? MS도부터 잘 나가고. 오늘은 모르겠어, 나가는지. 힘들어하지 말자.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좋은 종목 사면 떼돈 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사라 그러는 거예요? 주도주를 매매하라. 안 팔아도 된다. 그죠?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시장이 근본적인 방향이 변할 때마다 움직인다. 시장이 지금 다 경기가 땅으로 떨어져 갖고 이제 불경기만 온대. 다 망했대. 우리나라 망했대. 뭐 했대. 아, 바닥 쳤다. 누가 나갈까? 역시 기업의 쌀이 나가. 참 신기하죠. 기업의 쌀이 나가잖아요. 어제 통계 나온 거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SBS 뉴스 나와서 반도체가 수출 규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10월 달 들어와서 16%가 증가했다. 더더욱 좋은 것은 3분기 생산량이 8.3%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경기가 바닥이라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그죠? 이래서 주도주는 아까 뭐 고형이 잘 가는데. 주도주 아니라고 왜 우겨요? 또 더전 비전이 가는데
왜 웃기냐 이거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흔들고 그러는 건왜 그래요? 기업이 나빠서 올라갔을까요? 부실한데 이렇게 올라갈까요? 부실하면 못 갑니다. 투자자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군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찾아야 되고, 선도 기업이 누구냐?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납품하는 기업은 돈을 더벌 수밖에 없다. 그 기업을 사라. 템플턴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사. 오늘도 급등 나가야 되는 거야. 저런 거 급등 나가야 사 먹지, 내가. 급등 안 나가면 안 산다니까. 당신이랑 혼자 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러 원익 IP에서 사준 거예요. 그래서 275%를 내주는 동안 삼성전자는 141%뿐이 못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건안 믿고 뭐만 믿어요? 어느덧 급등 나가는 것만 찾아댕기는 거예요. 관심이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주도주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한번 주도로 자리매김한 기업은 주시장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한 중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함부로 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된다. 살 수는 있어도 살 기회를 죽으면서 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진단 불가. 아니, 주도주가 가는데 그걸 왜 잘라요? 진단 불가야. 믿지도 마요. 무슨 잘라먹어야 돈 많이 번다고요? 주도주가 갈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사정 없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귀머거리 노새처럼 들고 가야 누구죠?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안 듣고요. 오늘도 그냥 급등 나가면 잘라야 엄청 부자 되는 줄 알고. 또 잘못되고 샀으면 또 손절한다고. 손절한 얘기는 한 개도 안 쓰고 맨날 수익 난 얘기만 다 써. 지난번에 금감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수익 낸 것만 쓰지 손실 난 거는 한 개도 안 쓴다. 그것 좀 어떻게 규제 좀 해달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더라. 어떤 전문가가 그런 거 씁니까? 그죠? 다 수익 낸 것만 쓰지.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익 낸걸다 더하고 합산해가지고 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 수익 낸 것만 얘기하죠.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들이 다 수익만 냈을까요? 템플턴도 다 수익만 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포트를 짜서 가는 거예요. 원칙과 명확한 전략, 간략한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니까 다 돈만 벌어준 거로 보여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매일 뭐 당장 내일 상승 3000%갈 정도 뭐 추천한다. 빨리 들어오세요. 제발 따라하세요. 무슨 제발 따라해. 거기다가 돈 엄청 잃어버리고 제 방에 온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뉴스만 보면 대박 줄것 같지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로 정석으로 갔을 때 꾸준히 가면 여러분이 부자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려는 거예요. 주도를 잡았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주도주를 잡았다면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탐욕, 공포, 조바심, 기대감 모든 건 함정에 걸려드니까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알아? 인내, 인내, 인내. 인내만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 분명히 다가올 미래의 주도 산업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엄청난 수익을 주더라. 전기차가 갈때 그러니까 제가 사막 콘덴서를 1600%까지 들고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뭐죠? 시장 주도주가 상승할 때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쳐다만 봐요. 제가 휠라코리아도 추천 여기서 왔을 때 평창 올림픽을 추천하면서 나갈 때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하냐?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더 사라. 여기서 평창을 영미를 보면서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의 컬링을 보니까 가슴에 로고,
어깨 오른손 뭐죠? 왼팔에 로고, 왼팔 어깨에 로고, 가슴에 로고가 필라가 딱 붙었어요. 제가 보면서 기업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00억을 지원했다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컬링에다 100억을 지원했대요. 얘가 왜 그러냐? 아들 녀석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어글리 신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가끔씩 명동에 가보니까 매장이 거긴 손님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야,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사세요. 못 삽니다. 아, 다 물렸어요. 전문가님 물려서 뭐, 못 가는 종뭐 잘라서라도 사. 안 삽니다. 소수는 사요. 여기도 와 계시니까, 어느 분. 그죠? 나 누구라고 말안 해요. 더 사요, 제발. 아, 전문가님, 나 조금뿐이 못 샀어. 무서워서. 떨어질 것 같거든. 이만큼 올라가는 거 어떻게 사요? 떨어지면 나 큰일 나는데요. 아,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또 올라갔어. 여기서 이제 잘랐어. 한 회원은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아, 이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 올라갔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수익 난거 뺏길까봐 댕강 잘라다가. 어디 샀어요? 어디 샀어요? 아프리카 TV를 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이걸 보고 또 유튜브에서, 그죠? 여기서 질러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이 났어. 아, 템플턴 전문가 좋은 기업이라는데,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 정말. 아니, 이런 데서 살 때는 안 사고, 왜 여기 가서 사냐고. 여기서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데, 생각 안 해요. 도대체 얼마나 나갔을까?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380, 400% 가까이 올라갔는데, 여기 가서 왜 사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사보는 거지. 사보고 안 되면, 아,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떨어지면 기다려야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 추가 매수 슬슬 할까? 추가 매수 할까?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인데, 그냥 여기다 질러 놓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 살 돈이 없잖아. 쳐다만 보는 거지. 언제나 번져 놓을까? 이제나 번져 놓을까? 저제나 번져 놓을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부부가 싸움이 난 거지. 저 전문가가 좋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좋은 기업이랬는데. 그걸 가서 여기서 질러놓고 이제 서로 부부 싸우는 거야. 거 봐. 전문가 다 필요 없어. 에? 좋다더니 씨, 더 떨어지기만 하네. 씨, 아유, 저런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야. 이렇게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런 데좀 싸게 사면 얼마나 좋아. 그니까 여기서 갈때 계속 여기서 노래를 했어. 근데 노래를 할 때는 죽어도 안 사. 꼭대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이거든. 계속 보여주면서 노래를 했죠. 무료 방송할 때마다 보여줬죠. 여기서는 죽어도 안 삽니다. 여기 가서 사거든.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지금 업종이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을 붙들고 고생만 죽으라는지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 순환매라는 것은 업종 순환매, 종목 순환매, 지수는 상승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주식 투자만 할 때면 필사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 아, 오늘 또 급등 나가니까 잘라 먹어야 돼. 오늘 또 떨어지니까 팔아야 돼. 맨날 이것만 반복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려. 성공 투자는요, 특별한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정했으면 누가 더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장이 조정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2018년에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제 방에 2년이 넘은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68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여기가 76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봉으로 다 돌아서 버렸네. 와. 그러니까 실적 좋은 종목, 우리가 아까, 파라다이스가, 오, 이뻐, 더 올라가. 아, 전문가님 수익이 커졌어요. 계좌 좀 보내와요. 그래도 계좌도 안 보내와요. 아, 전문가님 수익을 이만큼 깔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은 못 오셨네.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
사주기 기가 막히게 사줬죠. 또 사라. 또 사. 아, 돈이 커졌습니다. 이제 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마.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지금 수익이 얼마 났나요? 예, 28%가 났습니다. 전문가님, 나 이제 본전 넘어갔어.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오늘부터. 어제 며칠 전부터 수익 나기 시작했대요. 추가 매수했으면 더 수익 많이 났잖아요. 아, 돈이 다 팔려갖고 없어요. 풀베팅 해놨더니 돈이 없어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저녁에. 이것이 뭐예요? 주식 투자예요. 안 팔잖아요. 안 팔면 이긴다. 그죠? 안 팔면 이긴다. 7가지, 8가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만 하고요. 아, 수익 중이에요? 축하드려요. 더 사지 그랬어요. 배운 대로. 뿡뿡 아빠님 더못 샀어? 더 사야 되는 자리잖아, 이거. 배운 대로. 템플턴에서 차트를 배웠으면, 과감하게 더 사야지. 그죠? 수익 개선되고 가는데. 수익이 개선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과감히 배팅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진짜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지. 나안 팔어. 수익 점점 커졌습니다. 안 팔어. 아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절대로 사지 말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안 사. 조금 매수했어요. 여기서는 더 사. 더 사. 또 박스 거니까 더 사. 더 사. 이게 쫙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수익이 많이 커졌는데? 아, 커졌어? 아, 좋아요. 계좌 보내주세요. 어제, 계좌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계좌 여기도 좀 수익 좀 올리세요. 어마어마할, 올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아, 전문가님, 수익이 너무 커져갖고 좀 겁이 나긴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잊지 마시고요. 그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주식에 동업하는 거다. 그걸 배우고 좋은 주식에 동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프로씩 내는 것은 템플턴 빵뿐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국적으로도 아마 유일한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혼자는 불가능하더라도 거의 다 혼자는 불가능해.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믿으시고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기업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그죠? 급등 상한가를 먹어서 엄청나게 수익 낸게 아니에요. 저희는 꾸준히 가는 종목을 들고 가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부자 되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돈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 먹고 부자 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죠. 급등 상한가 먹고 부자 된 사람 있으면 들고 와봐라. 제가 그럼 점심 맛있게 사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은 천천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가는 종목. 뭔 FNF가 가고 더전비죠 가고 뭐 흔들기도 하고 나우성 치기도 하면서 또 나와.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여지없이 조정이 들어와. 참 신기하죠.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그냥 놔두지를 않아. 꼭 역사적 고점을 넘으니까 또한번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 또한번 내려왔다 또 가겠지. 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는요. 그러니까 누가 그럴까요? 큰 손들이 꼭 팔고 사고 해가지고 흔들어 놓지요. 공매도 친다든지 흔들어 놓죠.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 그 아픈 고통을 참아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그럼 그냥 갔나요? 삼성전자를 하나만 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우리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치과 원장이 한분 계신데 삼성전자를 언제 샀냐 하면 이때 샀습니다. 2010 예. 언젠가요? 2000, 이때, 74만 원갈때 샀습니다. 74만 원인가요? 샀습니다. 2억을 갖다 여기다 샀어요. 올라갔습니다. 84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래서 50%를 팔았어요. 그럼 2억 중에 1억을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니까 또 1억을 맞아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삼성전자 2억을 샀으면 삼성전자가 망합니까? 3년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고수지요. 3년만 들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74만 원 다시 사다가 84만 원 갔다 떨어지는데. 그냥 들고 갔으면 진짜 이때부터 떨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그 이게 얼마예요? 140%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야? 에? 2억이 4억에다가 거의, 그죠? 예? 얼마야? 140%니까 2억, 얼마야? 2억 한, 3억 가까이 벌었나? 3억 가까이 벌은 거잖아요. 그걸 팔어. 미쳐. 그래서 내가, 아, 얘 미쳐. 땅은 잘 들고 가면서, 세상에 땅 사면은 몇 년씩 잘 들고 가면서 주식 사면 몇 년을 못 들고 가냐?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면 내가 고수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고수지. 진짜 고수가 되는 것은 안 팔았던 사람은 2억 들고 제가 그래서 이게 조금만 참았으면 그저 2년만 참았으면 그냥 그저 내가 원금 2억에다가 보태서 3억을 줄 텐데 그걸 못 참냐? 그랬더니 정말 팔고 나서 엄청 후회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지? 아 이게 쳐다만 볼수록 점점 더 올라가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여기서 74만 원 샀던 사람이 100만 원 넘어가는데 사집니까?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죠?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 아니, 비싸게 사니까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건데. 2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불안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가? 어떤 분은 여기다가 삼성전자 기업 분할하니까 2천억을 몰빵했다는 사람이 있대. 이제 본전이 다 오는 것 같네. 52,800원까지 갔으니까, 57,520원. 저는 여기서 팔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 사도 되고요. 안 사도 돼요. 여기 납품하는 기업을 사면 돈이 더 커졌는데, 어떻게. 얘가 30%, 40%갈 때, 원익 IPS는 90% 나갔어.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가고요. 공부하실 분은 언제나 이벤트를 이용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도주, 이게 뭐죠? 주도주 같지요? 이게 뭐예요? 주도주를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이트질로 잘 가고 있네요. 오늘은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배당받고, 참, 배당받고 잘 가잖아요. 오늘 나갔습니까? 에, 오늘 또 올라갔네요. 신고가. 야, 배당 5% 받고 지금까지 나갔으니까 벌써 한70% 수익 냈나? 참, 뭘 팔았어요? 떨어진다고 파놨나요? 배당받아 들어가서 떨어져도 안 팔았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냈습니다. 자, 이거 봐볼, 신고가 내서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신고가 내면 조정. 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뭘 팔아, 팔기는요. 돈 벌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야, 수익이. 우리 유런들 팔지 못하게. 자, 들고 가요. 배당 5% 받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맨날 판다고 무슨, 그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준다는 둥. 내일 당장 3000%갈 종목을 추천한다는 둥.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주식을 갖고 가면, 그죠?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하려는 거예요. 동진이 오늘 떨어뜨렸죠? 뭐 신고가를 냈으니까. 그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또, 신고가를 내면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조정 들어오면 또 기다리면 또 가요. 기다리면 간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은 오셔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주식과 그저 아름다운 동행을 하셔서 한번 교육을 받아 평생을 갈 것이냐 오늘도 단타 트레이더로 다갈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만 남은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철저한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한 거 차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의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간다면 주식은 결코 두렵지도 않고 좋은 주식을 매수해 가면 행복한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면 다 팔라고만 된대요. 손절하면 다 정답인 줄 아니에요. 절대로 손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 포트 전략, 차트 기법, 재무 분석, 행동 경제학, 그 다음에
마지막 포트폴리오 전략의 주도주 찾는 방법까지. 자, 오늘 이렇게 특별 이벤트 하니까 잘 이용해서서 여러분이 이번 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